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간에는 최근 잇따라 발생 중인 아동학대 사건을 중심으로 YTN 보도를 분석해봅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지 잠시 후 확인해보시죠. 이번 주 에필로그 Y는 YTN의 전 세계 해외 방송 20년을 돌아봅니다. 역사적 의미를 담은 시간, 박선영 PD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YTN이 전 세계 해외 방송을 시작한 지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2001년에 미국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해외 방송을 시작했고 2003년 3월 방송 권역을 전 세계로 넓혔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는 위성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외 동포와 함께하는 유익하고 다채로운 콘텐츠까지 꾸준히 채워나가겠습니다. 재외 동포와 대한민국을 잇는 대표 뉴스 채널로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건 보도를 접하면서 사회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러 보고서에 나타난 아동학대 사망 현황은 실제 사망 사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언론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를 환기시키고 제대로 된 정책이 수립되도록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YTN은 아동학대 사건 보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YTN의 아동학대 사건 보도 살펴봅니다. 네, 뭐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떤 조치들, 대책들이 나오지만 끊이지 않는 사건이 아동학대 사건인 것 같습니다. YTN 보도들 어땠는지 박사님부터 좀 살펴보셨을까요? 예, 최근에도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을 준비하면서 YTN 홈페이지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아동학대를 키워드로 보도된 기사를 검색했더니 약 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 104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라져야지 되는, 사라져야만 하는 아동학대 문제, 이것을 다룰 때에 언론이 당연히 해야지 되는 역할들이 있을 텐데요. 이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관련 사건 사고에 대한 환경 감시 기능을 수행해 주셔야지 됩니다. 두 번째, 제도적 허점을 고발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역할을 담당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YTN의 아동학대 관련 보도들을 살펴봤습니다. 워낙 자주 또 여러 곳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단신 보도로 전한 사건 사고 소식들이 꽤 많았습니다. YTN은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들을 놓치지 않고 짚어주었는데요. 몇 가지만 꼽아보면 6살 딸 혼자 두고 PC방 다닌 어머니에게 집행유예, 법원 딸꾹질 멈추려 돌 안 된 아들 파리채로 때리면 학대 등의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단신 보도들을 모아보는 것만으로도 가정이나 제도권, 학교, 또 학원이나 과외수업, 뭐 방과 후 활동까지 다양한 곳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또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아동학대라는 게 그 말 그대로 아동이 학대에 의해서 사망하게 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보통 이제 외국에서는 치명적 아동학대, 또 치명적 방임, 또 의도치 않은 상해로 인한 사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세 종류의 학대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치명적 방임이라는 게 양육자가 어떤 것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계속적으로 식사를 주지 않거나 혼자 두거나 하는 거죠. 방임, 방치하는 이런 사건도 최근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살 아이 방치 사망 20대 침묵 구속 아이에게 미안이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두 살짜리 아들을 집에 혼자 있게 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그 20대 친모가 구속됐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난해 이제 남편과 별거한 A씨는 택배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해왔고 최근 뭐 수도요금이나 가스요금 못 내는 등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별거한 남편의 입장 또 아이 사망의 친부의 책임은 없는지 좀 다각도로 함께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도 짚어보면 좋을 텐데 어떤 것 보도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먼저 이제 예방과 같은 맥락에서 사각지대 관리 감독도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동학대가 끊이질 않고 있고 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 사각지대에서 참혹한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리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참극은 사각지대에서 발생 더 꼼꼼한 안전망 필요라는 제목인데요. 인천 초등학생 사망 사건도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거고요. 이 보도를 통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사연이 전해짐으로 해서 더 꼼꼼한 안전망이 필요함을 환기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이 보도를 보면서 기자의 그 마지막 멘트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참혹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관계 당국의 재발 방지 대책. 이제는 정말 마지막 대책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론인의 역할이 또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 사회의 제도적인 허점을 날카롭게 조명하는 언론의 역할도 대응과 예방에 있어서 중요하겠죠. 아동학대 전과자가 아동기관서 버젓이 근무, 14명 적발. 이 보도에서는 제도 이행력을 높이겠다는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과장의 인터뷰를 실어주셨고요. 적발된 기관 이름과 이 지역 등이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1년간 공시된다는 사실을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YTN 홈페이지 동영상 기사에서는 이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링크도 걸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적발된 기관 이름과 지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부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투명아이 방지법, 국회 표류, 출생등록은 아동의 권리, 이 보도입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출생신고가 안 된 채 투명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과 또 이들이 제도권 보도하에 있을 수 없게 돼서 학대당하거나 버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를 제기한 보도였습니다. 현행 출생신고 제도로는 이 투명아이를 막을 수가 없고 또 그 대안으로 지난해 3월 정부가 국회에 내놓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계속 계류 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YTN에서는 조명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희생되는 아동이 없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차단해서 공론화해주고 개선을 촉구하는 보도들이 많아서 YTN에 이런 보도들이 많아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이해하고 아동학대 이슈에 대한 관점을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1월 5일 보도였는데요. 교육 후견인재 예산 전액 삭감, 위기아동 352명 지원 끊겨라는 제목입니다. 정부의 복지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이 보도에서는 위기아동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라는 점을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단신으로 처리돼서 참 아쉬웠는데요. 보도 내용 중에 소개된 교육 후견인재도 장점과 필요성이 많음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지원이 중단된다는 사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보도는 여러 사례, 현장의 소리를 담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후속 보도로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부 대책을 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또 여론을 제대로 형성을 하려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미성년자 인권이라는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한 전문가 목소리도 참 중요할 텐데요. 그 YTN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형사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사망한 초등생 몸에 멍자국, 아동학대 입증 가능할까라는 제목의 보도인데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선임연구원이 출연을 해서 인천 초등생 사망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가해자를 엄벌 또 필벌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서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을 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2월 19일 안전망 허점 또 다른 정인이 2명 하늘로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도 변호사가 출연해서 아동학대 사건의 개요 또 적용 혐의를 정리했고요. 예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국회와 지자체의 제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평가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박주희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출연한 대담은 저도 굉장히 유익하게 봤는데요. 특히 앵커께서 부모가 학대인 줄 몰랐다 언급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 진짜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학대를 했는데 일부러 그런 말을 하는 건지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 변호사님께서 둘 다로 보인다 라고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 훈육이나 체벌,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의미가 정확히 공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요.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뭐 저나 조순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매년 뭐 아동학대 예방교육, 긴급복지신고 의무자 교육 뭐 이런 교육들을 의무적으로라도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새롭게 알게 되는 점들이 너무나 많아서 저도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요. 아동학대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또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시사점을 준 아주 의미가 깊은 대담이었습니다. 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그리고 뭐 공분 이런 걸 제대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실장님. 어떤 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네, 이 아동학대 뉴스 역시 굉장히 무거운 주제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게 훈육이라고 생각했는데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나 가정에서 같은 가족이 그 테레비 뉴스, TV 뉴스를 같이 보기 굉장히 힘든 그런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른들의 어떤 행동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심리, 그 성장, 발달 이런 문제를 같이 얘기를 하면 이게 좀 더 부드럽게 다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범죄의 측면도 물론 부각을 해야 되겠지만 뭐 자녀를 모범적으로 키우는 사례는 어떤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성공적인 요인은 무언가 어떤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같이 해결책을 고민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취재진들이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추가로 더 조언해 주실 게 있다고. 네, 그 아동학대 사건을 하나의 이슈로만 다루면 안 되겠는데요. 그 대부분의 이제 언론 형태를 행태를 좀 돌아보면서 살펴보면 아동학대 사건 보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좀 있습니다. 보도 내용이 자극적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대 방법에 대한 그 상세한 묘사 이런 것들을 좀 제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모든 범죄에 대한 기사를 쓸 때 그런데 네. 이걸 어디까지 묘사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대 방법에 대해서 전달할 수는 있지만 최소화하는 데 그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좀 살펴보면 지난 3월 3일부터 어린이집 학대로 떠난 9개월 아들 사과만이라도라는 제목의 보도를 좀 보면은요. 이 보도에서는 학대 방법을 사파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재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재연을 하면 아동들에게 또 다른 정서 학대를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서 피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대 행위 영상이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는 이걸 보는 어린이들에게 지나친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지나치게 그 시청자들을 자극시킬 수 있어서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또 모방 범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사망에 나와 있습니다. 아동학대 장면을 묘사하는 사진, 영상, 음성, 사파, 또 실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사진, 음성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 사용할 것을 권하는데요. 이 보도에서는 사파로 처리해서 반복적이지는 않고 이렇게 짧게 한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재연 영상보다는 개선됐지만 사파 처리도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겁니다. 또 이 보도에서 아이의 사진 영상이 그대로 좀 노출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외국인 부부가 사회에서 잘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은 일이라 참 마음이 아픈데 그럼에도 아이의 사진이나 영상 처리에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 보도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이 피해자나 가해자 위주의 사건 지칭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점들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여지지만 앞으로도 사건명을 설정하실 때는 시선을 끌기 위한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유혹에서 벗어나서 사건 자체 본질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께서 첨언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동학대 예방 권고문이라는 게 있다는 걸 저도 사실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보도를 할 때 이 관련 문장을 게시하는 것 그리고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취재 기자들도
사실 이 아동학대 언론 보도 권고가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취재를 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좀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언론이 좀 좋은 부모가 되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설명하는 그런 역할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알게 되면 대부분 후회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빠질 가능성 있는 부모들을 그렇지 않도록 언론이 좀 이렇게 붙잡아주고 좋은 어떤 그 요령을 가르쳐주고 또 좋은 어떤 지원 대책 있으면 그걸 안내해주고 그런 것들 같이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리뷰 와이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아동학대 보도 가이드라인을 지켜 접근해야. 아동학대 사건 보도는 사건을 감정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환기시키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도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해야 할 텐데요. 지난해 11월 18일 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또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으로 아동학대 언론 보도 권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취재 단계에서, 보도 단계에서, 그리고 보도 이후 단계에서도 늘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사고 보도에서 아동인권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은 부모에게 소유되거나 뭐 미래를 준비하는 존재가 아닌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으로 또 권리의 주체자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도 이에 맞게 변화해가고 있기는 하지만 관공서나 교육 관련 기관 종사자가 아니라면 이러한 제도 변화를 공신력 있는 교육을 통해서 접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인식은 더디게 변화하고 있고요. 그 사이 아직도 많은 아동들이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사고 뒤를 따라 끈질기게 보도하고 또 제도적 허점을 짚어내는 단계를 넘어서서 아동인권 개념을 정립하고 인식 변화를 이끌어가는 데 YTN이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 리뷰와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듯이 올해로 YTN 해외 위성방송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시간들을 화면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에필로그 Y에서만 들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 뒷얘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해외여행을 갔을 때 우연히 켠 TV에서 이 방송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올해는 YTN이 해외 위성방송을 시작한 지 20주년을 맞이한 해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를 담아 글로벌 나우에서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특집 방송 제작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번 특집은 저희 센터의 정체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글로벌 센터 박선영 PD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선영 PD가 글로벌 센터 PD 중에서 가장 이제 오래 근무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혹시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1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번에 해외 위성 방송 20주년 맞아서 좀 10년 동안 근무를 하셨으니까 감회도 새로울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20대에 이제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벌써 지금 시간이 10년이나 지나서 제가 저희 센터에서 가장 오래된 PD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네.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게 참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20주년을 맞아서 이번에 특집 방송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특집 방송에 어떤 이야기가 담겼는지 좀 하나하나 소개해 주신다면요? 올해가 YTN 월드 해외 위성 방송이 시작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네. 2001년에 위성 1기로 시작을 해서 2003년 위성 3기로 넓혀 즉 방송 권역을 넓히게 됐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 20년 동안 YTN 월드가 걸어온 역사를 되짚어보고 또 YTN이 그 재외동포 전문 채널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재외동포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조명해 보는 특집을 제작을 했습니다. 네. 2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3월까지 한 달 동안 연속성을 가지고 특집을 쭉 이어가는 게 특징이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글로벌 나우를 통해서 방송 시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 본방 사수 부탁드릴게요. 글로벌 나우가 언제 방송이 되는지도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글로벌 나우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20분에 YTN을 틀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특집을 좀 준비하시면서 우리 센터에 계신 PD들이 어떤 메시지를 좀 담고 싶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그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한인들의 숫자가 730만 명 정도 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굉장히 많네요. 네, 뭐 미국, 유럽, 남미, 아프리카, 오지까지는 이제 한국인이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한국인들, 그 세계 속 한국인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또 소개하는 그런 전문 프로그램이 국내 방송사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실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거의 저희 YTN이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제작진은 이번 특집 방송을 통해서 결국에 이제 국내 시청자들하고 해외에 있는 그 재외동포들이 YTN 채널을 통해서 그동안 20년 동안 한결같이 쭉 하나로 연결이 되어 왔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었다라는 점을 꼭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특집 방송 준비하시면서 뭐 새롭게 도전한 부분이나 아니면 더 신경을 썼던 부분이 있을까요? 블랙핑크, 또 뭐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처럼 그런 이제 인기로 인해서 한류가 정말 해외에서 뜨겁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상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고국의 소식 그리고 동포사회의 소식을 생생하고 그리고 발 빠르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그리고 이제 그걸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특집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글로벌 센터가 이제 20주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YTN이 해외에 있는 그 재외 동포들에게 어떤 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이번 특집 방송을 제작을 하면서 해외에 계시는 재외 동포분들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당신들에게 YTN은 어떤 의미냐, 그리고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분들이 정말 한결같이 하시는 답변들이 내가 비록 몸은 해외에 나와 있지만 마음만은 모국인 대한민국을 향해 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고국의 소식을 정말 시시각각 실시간으로 전해주는 YTN 채널이 본인들에게 너무 고마운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답변 자체로도 저희가 해외 방송, 해외 위성 방송 20주년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에 계신 동포들에게도 이제 YTN이 좀 밀접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네. 자, 앞서 10년 동안 우리 박선영 PD가 근무를 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무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YTN 월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되돌아본다면요? 지난 10년 동안 보면 뭐 방송 환경이나 시스템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뭐 4:3 SD 화면에서 정말 16:9 HD 화면으로 화면 규격도 변한 것도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현장에 가지 않아도 줌 인터뷰를 통해서 뭐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방송 환경이나 시스템은 많이 변했지만 네. 사실 변하지 않았던 점을 더 언급을 하고 싶거든요. 저희가 콘텐츠 안에 담아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콘텐츠를 통해서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또 정체성만은 참 뚜렷하고 한결같았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YTN 월드는 정체성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타 방송사와는 다르게 YTN 월드만의 경쟁력, 특색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같아요.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그 해외 한국인들, 재외 동포들과 뭐 다문화 전문 콘텐츠를 이렇게 계속해서 제작해온 팀은 저희 YTN이라고 저는 단연 자부를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세계 속 한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발굴하고 소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카이빙이 됐어요. 네. 지금은 유명한 골프 선수이긴 한데 뭐 리디아 고 선수 같은 경우도 유명해지기 전에 저희가 뉴질랜드 동포
그러니까 뭐 골프 선수를 꿈꾸는 뉴질랜드 동포로 앞서 소개를 한 적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발굴해온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저희의 그 아카이빙이 됐고 그게 저희 팀의 경쟁력이 되지 않았나, 특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해외 리포터들도 저희는 저희의 특색과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국내 어느 방송사에도 해외 곳곳에 이렇게 많은 8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기동력을 갖춘 방송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해외에 뭐 강진이 났다거나 뭐 아니면 총기 사고가 터졌다거나 뭐 어떤 그런 뭐 자연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항상 저희 이제 YTN 월드 해외 리포터를 통해서 전화 연결이든 화상 연결이든 가능하게끔 된 거죠. 네. 이제 이것도 저희 YTN 월드만의 뭐 특색이자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다양한 특집 방송을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좀 의미가 남다른 것도 있었을까요?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뭐 2018년 8.15 광복절 기념으로 해서 제작을 했던 특집 방송이 좀 생각이 나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가면 윌로우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정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작은 지역인데 네. 여기에 가면 굉장히 다 쓰러져가는 폐허가 하나 있거든요. 이곳이 어떤 곳인가 했더니 100년 전에 그러니까 1920년대에 네. 우리나라 그 청년들이 이곳에서 비행 기술을 배우던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그분들의 꿈이 비행 기술을 익혀서 우리가 일본에 날아가서 도쿄를 숙대밭으로 만들자 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정말 목숨을 내놓고 비행 기술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계신 한인 사회가 이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십시일반 또 돈을 모으거나 뭐 비행 부지를 뭐 기증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나라 독립 운동에 참여를 하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 굉장히 마음이 좀 씁쓸했죠. 해외에 알려지지 않은 이처럼 알려지지 않은 그 독립 운동가가 얼마나 많을까. 우리가 이런 역할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특집이라 의미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뭐 프로그램 지금까지도 제작을 많이 하시면서 희로애락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좀 뿌듯했던 순간이 있다면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작하는 분들의 마음은 모두 비슷하겠지만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힘들고 그런데 방송이 잘 나가고 나면 항상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특히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시시각각 시청자들이 피드백을 주시잖아요. 네. 물론 이제 저희가 만든 콘텐츠에 악플이 달리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뭐 그런데 좋은 댓글이 달리면 항상 뿌듯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조금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충남 그 당진에 한 다문화 가정 부부를 만나고 와서 만든 콘텐츠가 있는데 네.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뭐 그런 고부 갈등 이런 건 전혀 느낄 수가 없었고 거의 뭐 엄마와 딸처럼 따뜻하게 지내는 모습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저희 제작진도 마음이 따뜻해졌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조회수가 170만 회가 넘어갈 만큼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 인터넷 댓글도 모두 다 이제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작업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뭐 오해나 편견이나 뭐 차별의 시선이 조금이나마 무너질 수 있는 역할을 저희가 좀 기여하지 않았나 그 점에서 좀 뿌듯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글로벌 센터 PD로서 앞으로 좀 더 담아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희 정체성이 계속 뚜렷했다고 얘기를 제가 주고 했잖아요. 그게 저희가 해야 될 앞으로도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파독 광부가 60주년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60년 전에 우리나라 광부들이 독일 그 탄광에 건너가서 이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렇게 일을 하셔서 버신 돈이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발전의 사실 밑거름이 됐거든요. 이런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뭐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렇게 해외 이주 한인 역사와 또 뭐 해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그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또 소개를 하는 게 우리 글로벌 센터 PD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좀 기여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해외 위성방송 특집을 포함해서 20주년을 넘어서 뭐 30주년, 50주년까지 우리 글로벌 센터에서 정체성 잃지 않고 해외 곳곳에 계신 우리 동포들 소식들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10대들에게까지 마약이 유통되면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중심으로 한 세기의 마약 전쟁을 다뤘습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동서고금의 전쟁을 연구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살펴본 세기를 뒤흔든 마약 전쟁 2부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조금은 색다른 주제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먼저 1부와 2부로 나누어 방송된 만큼 2부는 진행자가 1부의 내용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2부는 멕시코와 콜롬비아에서 거대 마약 카르텔을 단죄한 과정과 이후의 경과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소개됐습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시날로아를 언급하면서 지도를 활용해 미국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를 보여주고 동남아시아의 마약 골든 트라이앵글의 사례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관련 지식이 적을 수밖에 없는 시청자들이 초반부터 정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경 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멕시코의 엘차포 구스만이 체포된 과정을 다루면서 카르텔로부터 월급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묵인과 동조가 그의 체포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전문가의 설명은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약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과 개인의 이익 사이에서 무엇이 우선이어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과 9.11 테러 이후 육로를 통한 마약 유통이 활발해졌다는 지적은 사회 변화가 예기치 않게 마약 유통에 끼친 영향을 확인시켰는데요. 우리 사회에 늘어나고 있는 마약 유통 또한 사회 변화가 끼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993년 멕시코와 콜롬비아의 거대 마약 카르텔에 대한 단죄가 있은 이후 멕시코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또다시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치러야 했던 사회적 비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풍부한 자료 화면 덕분에 멕시코의 뿌리 깊은 마약 카르텔과 이들을 뿌리 뽑으려는 노력이 잘 드러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청자들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마약과의 전쟁을 주제로 다뤘기 때문에 결정적인 장면에 대한 사진과 영상, 진행자들의 역할이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진행자들이 시청자의 시각에서 질문을 던지거나 전문가들의 설명을 쉬운 말로 풀어 요약하며 정리해준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이 사회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멕시코와 콜롬비아의 뿌리 깊은 마약 카르텔의 해악을 보여줌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시의적절하면서도 주제의 무거움을 잊지 않는 구성이 프로그램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